바로 뒤에 보이시는 곳, 여기가 소성리 사드 배치 현장입니다. 원래는 매일 5시에 이곳에서 기지압 평화연경을 진행하는데 오늘도 뭐 진행이 될 건데 저희가 먼저 짧게 좀 약식 집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를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장 자주가 유린당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석기 의원 의정 활동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 내란음모 사건으로 이 조작 사건에 빌미를 제공했던 그 강연조차도 이 땅 한반도에 자주와 평화를 주장하시는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소송이 어떻습니까? 5년 동안 한반도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이 자주를 유린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뜻깊은 집회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좀 짧고 굵게 약식 집회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5월 28일 날 한 달 정도 됐네요. 이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이 뒤에 사드 기지에 장비 교체 그리고 뭐 노후 장비 새롭게 이렇게 바꾸는 이런 명목으로 불법 이 사드 배치를 또 강행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반적인 상황까지 해서 잠깐 전체 상황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성리에서 사드 철회 평화의 대변인 맡고 계시면서 모든 실무와 정치적 판단까지 다 하고 계시는 우리 강현욱 교무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우와! 누가 들으면 독재하는 줄 아실래? 그 아니고요. 허구입니다. 예, 저는 원불교, 예, 원불교, 현재, 소성리 종합사항실은 6개 주체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그 6개 주체 안에서 원불교의, 대표로 현재 참가를 하고 있는 강현욱 교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마이크를, 소리 들리시죠? 네. 예, 마스크 쓰고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28일 날 또다시 4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사드 노후 장비 교체라는 명목으로 장비를 또 추가 반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것이 발사대 3기와 발사대 2기와 빈발사대 하나 그리고 EU라고 하는 전자장비 사드의 두뇌격입니다. 분해격인 EU가 현재 교체가 됐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사용연한이 다 된 장비를 교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번 양보해서 미사일 같은 거는 사용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최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최신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장비의 두뇌에 해당되는 장비가 어떻게 10년 만에 노후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이 사드를 성능 개량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1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완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성능 개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갔던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 성능 개량이 아니다 라고 부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주장하는 성능 개량이 사드 레이더와 그리고 발사대를 원격으로 하는 것이 1단계고 그 이후에는 패트리어트와 통합하는 것이 2단계인데 3단계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EU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레이더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면은 이 정보를 발사대로 주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C2BMC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이 EU에서 하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직 사드가 정부에서는 정식 배치가 아니고 정식 배치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주민들에게 지난 2년간 호도를 해왔으나 정식 배치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성능 개량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알아본 결과 2017년도 배치한 이후에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자체 성능 개량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넘어서서 사실 지난 이곳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7차례의 큰 국가폭력이 있었습니다. 3,000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들어왔던 것이 7번인데 그 중에서 5번이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7번째였고요. 그런데 이번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들어오면은 적어도 조금 일찍 알게 돼서 어쨌든 저희가 3,000명의 경찰병력을 맡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을 때 경찰병력으로부터의 폭력이라든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이라든지 인권단체 것들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연합뉴스 기사에 나왔는데 이미 배치 날짜는 한 달 전에 정해졌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보안서약까지 하고 이 배치 날짜와 작전에 대해서 보안서약까지 하고 이 작전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러면 이 보안작전이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그 다음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중국에는 이미 이해를 구했다. 라고 국방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한 비밀군사작전이었냐? 결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명백하게 국방부가 작전을 짜고 그 실행을 경찰에서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대추리에서 군인들이 곤봉을 들고서 우리 지킴이들과 우리 평화활동가들과 주민들을 직접 때려잡았던 그때의 기억. 이번에 직접 국민들이 곤봉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경찰을 동원해서 그 새벽에 13시간 동안 노인분들을 저 추운 곳에 가둬놓고서 정말 파렴치한 짓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첫 번째 배치됐던 2017년 4월 26일보다도 훨씬 더 퇴보된 경찰과 국방부의 작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곳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모든 국방부 인원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미군 출입만 전적으로 막아왔었고 미군 출입이 헬기로 모든 것이 물자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헬기로 됐었는데 현재는 국방부의 모든 인원까지도 출입을 막고 있고요. 그런데 얼마 전 저번 주 일요일날 또다시 장비를 반출을 몰래 또다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강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항의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저희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24시간 동안 이곳 사드 기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곳 사드 운영을 하기 위한 뭔가 이렇게 핵심 물품들이 현재 저희들이 막고 있고요. 나가는 물품들도 현재 막고 있고요. 사실 기존 지난 1년 동안 어떤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고 외쳤던 2018년도 이후에 현재까지는 살짝 환경영향 평가의 그 과정 안에서 멈춰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번 5월 28일 하는 것을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날 있었던 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미국과 국방부의 시가에 따라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희는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4년 동안 싸워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진보당으로 당명 변경하시죠. 네. 예. 진보당과 그리고 진보당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발걸음 가장 빠른 발걸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싸워올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부터 더욱더 염치 없지만 더욱더 많은 발걸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 원불교의 정산 종사님께서 이 길에서 이제 구도하셨다고 해서 여기가 원불교의 성지로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싸움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 젊고 순한 교무를
진짜 무슨 국제 정치 전문가, 국제 무기 전문가 이렇게 5년 동안 사드가 만들었던 현실이 정말 좀 가슴이 아픈 것 같고요. 옆에 같이 사진 찍고 계신 분이 우리 상황실에 일하고 있는 김영재 팀장님이십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끝나지 않습니다. 네, 집회 짧게 진행할게요. 우리 두 분 정도만 짧게 규탄 발언 들어보고 기진을 향해서 크게 함성 한번 지르고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대구시당 황승규 위원장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경북 왔다고 마음 놔두면 대구 사람 시키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가겠죠. 아까 전에 우리 교무님 이야기 하실 때 대출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대출이 이야기만 나오면 울컥합니다. 그 당시에 5월이죠. 그달 네이버 보도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웬 피투성이가 된 남자 한 명이 끌려 나오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그 사진이 저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보내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동네 가까운 곳은 다시 사드로 자주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대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코스가 짧다고 말들 하셨는데 어쨌든 구속된 우리 자주의 정치인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소성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라는 무기를 주민들을 짓밟으면서 갖다 넣어서 자주를 유린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주라는 열쇠말로 소성리와 이석기 의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힘으로 풀어내야 될 과제가 진보당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와야 되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당장 대구에 돌아가면 내일 12시에는 한국 게이츠에서 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7월 말부로 한국에서 자본을 철수하겠다. 150명 직원들 목숨은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간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 더 땡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크게 보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생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날줄과 시줄을 제대로 엮어서 자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 진보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교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22일부터 오늘 8일째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 국민대행진당 우리 동군에 함께하고 계신 손수울 진보당 인권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주에서 서울까지 오늘로 8일차 앞으로 12일 남은 네, 국민대행진단 참가자 손수울입니다. 네, 사실 성주는 저기 아롱이가 꼬맹이 시절부터 민중연합당 대표로 왔다가 민중당 대표로 왔다가 대학생 통일대 행진단의 팀장으로 왔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실 1년에 한 4, 5번씩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서울에서 청주로 오는 길을 마냥 신나게 항상 올 수가 없었어요. 전날 새벽에 곧 들이닥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 친구들과도 대표단으로 당원들과 왔을 때도 항상 좀 비정한 마음과 좀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이곳에 왔던 것 같은데 언제나 사드가 철거될 수 있게 강제집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식을 꼼꼼히 챙겨보려고 했습니다. 네, 올해에 있었던 일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새벽에 갑자기 텔레그램의 소식방에 막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정말 저도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이 코로나 위기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과 연대를 더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 사이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 작전이 펼쳐졌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드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 중에 하나 또 있었던 것은 문중원 열사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일이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행하는 것이 폭력이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자주와 평화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8년째 한 사람이 독방에 갇혀있는 이 현실에서 어느 순간 전쟁 위협, 어느 순간 주민의 인권 침해는 사실 숨어있지만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쪽에 가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의원, 이석기 의원님의 석방이 불사드를 철거하는 일이 평화의 시대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미루고 있는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평화를 위해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이 폭력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이름으로, 촛불 정권의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진보당이 그리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한국구명위원회 회원들이 이 평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이곳이 평화의 곳으로, 평화의 정치인이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더 열심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발언하시는 동안에 잡담을 나눴었는데 우리 강현욱 교무님이 아 저분이 선설 대표님이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민중공천제 때 투표를 하셨는데 실물을 처음 보신다고. 네, 이렇듯 진보당과 소동리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이렇게 하면서 항상 쭉 같이 왔다는 네, 그런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또 이석기 의원이 석방될 때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 꼭 먹으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돌아서 크게 함성 한번 지르고 네, 전체 기념사진 촬영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석방과 사드 철거의 염원을 담아서 전체 함성 시작! 예! 네, 다시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지를 출입하는 차량을 막고 또 주민분들은 매일 6시부터 저기 성주 경찰서에서 그때 이제 경찰서 서장을 항의 방문하는 형식의 집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 끝나면 저희는 마을 회관 가서 잠시 쉬었다가 성주 경찰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쉬실 때는 반드시 네, 마스크 절대 벗지 않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모이셔가지고 기념 촬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하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와 석방! 사드 철거! 진보당이 앞장서서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개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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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진보당 만세!